판골 잡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 조원장고 안에요. 이렇게 예비로 남은 굴장들, 그 다음에 소비장들, 이제 작년부터 벌레 생긴다고 지금 여기 냉장고에 이렇게 부패가 되니까 넣어놨는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이냐면 이렇게 보관하면은 벌레가 안 생기죠. 소충이 안 생기고 아주 깨끗하죠. 이렇게 네, 깨끗합니다. 다 깨끗한데요. 여기에 꿀장이 약간 이렇게 남아있다든지 하는 거는 네, 이 뚜껑을 덮고 보관하실 때 벌통에 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 뚜껑만 이렇게 닫아주세요. 자,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옆에. 자, 제가 이거 보관할 때 다른 거는 전부 일반 뚜껑만 이렇게 덮는 걸 알면서 이렇게 뚜껑만 덮었는데요. 예, 요거 하나를 보세요. 바쁘니까 바빠서 제가 이제 요게 개포까지 프로폴리스망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덮었어요. 이걸 이렇게 덮어놓고 보관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거 보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공기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같이 덮으면. 그래서 뭐가 생기냐. 여기 꿀장이 남아있는 꿀에 이렇게 부패가 돼요. 자, 공기통이 없으면은 냉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냉이 팬이 쏴도 냉장고 안에 있어도 이게 이렇게 부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열을 발생할 수 있는 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먹이장이 이렇게 부패가 된다는 거. 하나같이 똑같이 부패가 됐어요. 난 아까 이거 쓰려고 꺼내서 보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딱 한 통만 모조리 자 보세요. 전부 부패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자 다 보세요. 다 보시면 다 부패됐죠. 그러니까 보관하실 때는 냉이 들어갈 수 있게 이 뚜껑만 덮으세요. 뚜껑만 덮으면 여기 공기통으로 다 바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뚜껑만 덮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이걸 지금 얘를 같이 덮어가지고 제가 공장에서 갖고 올 때 그냥 이렇게 버릇이 돼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같이 와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몽땅 이렇게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도 냉장고에 저온장고 이렇게 넣어놔도 부패가 돼요. 저희가 지금 저온장고 팬이 돌아가고 저온장고에 지금 이거를 보관을 하면은 뭐 이게 까딱 없습니다. 까딱 없는데 이렇게 보관을 하니까 부패가 전부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일부러 요거는 저도 깜빡한 거예요. 요거 한 통만 그래요. 다른 거는 전부 지금 몇 개 갖다 썼는데요. 지금 뚜껑을 예. 개포를 안 덮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잔뜩 들어있는데 꿀장이 전부 이게 화분하고 꿀장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다 썩었어요. 이렇게 개포를 절대 덮고 같이 이 통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뚜껑을 덮지 마시라는 거 통 관리를 하실 때 이게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소충 생긴다고 이렇게 먹이장 나오면 전부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절대 이렇게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잠깐 실수하면 이렇게 합니다. 저처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특히 뭘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 여름에 소충 생기니까 먹이장 날도 덥다고 냉장고에 갖다 보관해야지 그러면서 예, 이렇게 보관을 좋은 장고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아시고 그렇게 간단한 거지만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오늘 찍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